이 시간 진행의 하성욱 팀장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포커스의 하성욱입니다. 10월 30일입니다. 목요일 투데이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결혼, 결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 결혼입니까? 아니면 남성끼리 혹은 여성끼리의 결합도 결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로포신 애시입니다. 주민 발의한 애시입니다. 11월 4일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반대하면 왜 반대하고 찬성하면 왜 찬성하겠습니까? 투데이포커스 오늘은 주민 발의한 에이스에 대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이민경 목사님입니다. 남가주 에스터 기도 운동부입니다. 이민경 목사님 모셨습니다. 노마린다 대학의 남주혁 교수 모셨습니다. LA 제일 회중교회입니다. 회중교회 정대은 목사 모셨습니다. 그리고 신승훈 남가주 교회 회장 지금 오고 있죠. 좀 이따 네. 오겠죠. 네네 네. 오고 계시죠. 오늘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민경 목사 어떻습니까? 프로포신 A 일단 찬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yes, yes 해야죠. On A시죠. 예예. 예. 자, 그런데 프로포지션 내용 자체가 묻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Yes, No가 조금 헷갈리죠. 네. 네. 그러니까는 그 결혼은 남자와 한 여자가 해야 됩니다. 예. Yes를 하면 네. 동성애 결혼법이 무효가 되는 거고요. 네네네네. 그 노를 하면 그 법안이 그냥 통과되는 것입니다. 네네네. 노 때문에 좀 헷갈려요. 네네. 그래서 어른들이 동성애 이건 절대 안 되지. 그리고 노를 하시면 안 돼요. 네네네. 절대 안 되니까 네네. 예스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남준 교수께서 어떻습니까? 그 자세히 하셔야 됩니다. 헷갈립니다 지금. 예, 그렇죠. 지난 5월에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서 네. 동성애자들을 위한 이 도메스틱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그 법안이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네, 네, 네. 그 도메스틱 파트너십이 지난 10년 동안 결혼과 똑같은 권리와 권익을 받았습니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성애자들에게는 결혼을 네. 동성애자들에게는 이 도메스틱 파트너십 뭐 가족적 동거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용어로 합쳐야 된다고 판결을 내려서 네. 실질적으로 동성애 결혼이 캘리포니아에서 합법화된 것이죠. 네, 네, 네. 그것을 뒤엎기 위한 발의안이 네. 바로 이 발의안 8번인데 네. 그래서 뒤엎는 것을 찬성하는 분들 네, 네. 그분들께서는 예스로 하시고 네. 지금 이제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그대로 존속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노라고 이제 표를 찍으시겠죠. 네, 네, 네. 자,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렇죠. 동성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예스라고 이번 주민발의 8회에 대해서 그렇게 기표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신승 회장님께서 오셨는데 좀 늦었습니다. 네. 자, 우리 신승 회장님께서 어떻습니까? 왜 동성 결혼은 반대하십니까? 이제 동성애를 하는 분들은 네? 동성애가 성향이다. 네네.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난 거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흑인 백인을 차별하면 안 되듯이 네.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되는 거다. 네네. 그 사람이 경향이 그런 게 어떻게 했느냐. 태어난 게 그런 건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인권이다. 네. 성향이다. 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1972년 12월까지는 성향이 아니었고 정신병이었어요, 미국에서.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것이 이제 한 성향이라고 연구 발표가 나오면서 그렇게 되어졌는데, 네. 2000년도에, 캘리포니아는, 투표를 해서 62%가 반대를 해서 동성애법이 부결됐습니다. 네네네. 부결됐는데, 네네. 이번 5월 15일에 이제, 그 대법원 판사 7명 중에 4명이 네. 이걸 이제 합법화 시켜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경향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네. 뭐 우리는 잘 모르죠. 이제 해봐야지 하는 거니까.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성향으로 해서 이거를 합법으로 인정한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네, 네. 이제 그걸 해주고 보니까 네. 그 뒤에 조금 지나서 그러고 보니까 근친상간도 그것도 성향이다. 네, 네, 뭐 네. 남매끼리 좋아하는데 자기들이 뭐 피해준 거 있냐. 네, 동성애가 네. 피해준 거 있냐. 네. 훔쳤냐 때렸냐 죽였냐. 네. 자기끼리 좋아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성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친상간도 성향이다. 네. 근데 또 나아가서 이번에는 네덜란드에서 일부 다처를 또 통과시켰어요. 네, 네, 네. 일부 다처도 그것도 성향이다. 한 남자가 여러 여자 좋아하는 게 뭐가 나쁜 거냐 그게. 네, 네. 근데 그걸 다 통과시켰거든요. 네. 근데 근친상간은 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맨 처음에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네.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사람은 약해집니다. 세월이 갈수록 네. 쉽게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네. 20년 전에 우리가 어티즘, 자폐증은 15,000명에 한 명이에요. 네. 지금은 100명에 한 명이에요. 네. 나타나는 게 네.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세월이 갈수록 약해지는 거지 건강해지는 게 아닌데 의학이 발달돼서 수명은 연장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프면은 내 아픈 부분이 내 동생과 형이 같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많아가지고 병원 가면 병원에서 패밀리 히스토리를 물어봅니다. 제가 간이 아프면은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누가 아팠어요? 이거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친상간인 경우에 내가 간이 치명적으로 안 좋으면은 내 동생도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이 이제 가까운 친족이 결혼을 하면은 그러면은 기형아가 나오든지 바보가 나오든지 그럴 확률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근친상간 같은 차원에서 지금 동성 결혼을 논하시는 겁니까? 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네. 그러니까 동성연애가 연애가 성향이다 보니까 네. 이제 결국에는 근친상간도 성향이 되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일부 다처가 성향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근친상간은 성향이 아니고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 네네. 일부 다쳐도 한 사람이 여러 여자랑 데리고 살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게 여러 사람이 결혼을 못하게 되니까 남자들이 네네. 그런 일이 생기고 네네. 동성애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네네. 자식을 만들 수 없는 거지요. 네네네. 그리고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 하나님의 창조의 네. 그 제도가 네. 그렇게 정서적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되는데 아이들이 남자 둘의 사랑을 받고 입양돼 자라거나 엄마들의 사랑을 받고 여자들의 사랑만 받고 자라면은 네. 그게 안 좋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아이들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경우에 네. 이걸 다 통과시켰더니 이제 이게 이제 뭐 가정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망가지는. 네, 잘하셨습니다. 예. 네, 네. 자, 우리 정경 예. 목사도 한 네. 말 하시죠. 예, 네. 신목사님 저에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심리학 박사는 아니지만, 네, 네, 네. 동성 그 gay and lesbian people들이 정신병자라고 저는 생각치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들이 사랑을 나누고 그 동성 그 부부들이 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같이 행복하게 사는 그 삶 모습들을 봤을 때에 그들이 정신병자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제가 목회를 뉴욕에서 할 때에 팔레스테이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네. 미국 교회죠. 네. 가끔 이제 그 교인들 가운데 가끔이 아니라 저기 교인들 가운데 네네. 동성 부부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그들이 참 그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네네. 그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에 참 그들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 어떤 무슨 뭐 죄인이다 네. 또 아니면은 그들이 정신병자라다 네, 네, 네. 그런 생각은 저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에서는 이제 뉴욕주에서도 이제 그 legally 네, 네. 결혼식을 할 수가 있지요. 네, 네. 동성 부부들이 네. 결혼식을 가질 수 있죠. 네. 제가 아는 한 부부 가운데 30년 동안 같은 부부 생활을 했지만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뉴욕에서 그것이 허락이 되었을 때에 그들의 그 축제, 그들이 같이 모여서 결혼식을 나눴을 때에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 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에 모르겠어요. 정신병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 It's not contagious disease. 네, 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신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하신 것들 중에 몇 가지 제가 달리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서 네네. 나누고 싶은데 네. 말씀하신 그 1972년에 그 바뀐 것이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네. 그러니까 모든 이 심리학자들의 그를 총괄하는 그 단체죠. 거기서 그 전까지는 예 정신병으로 간주했지만 네. 이제 새로운 연구 결과들과 또 새로운 이해 속에서 이 어떤 우리 문화가 자라고 또 우리 문명이 자라는 그 과정 속에서 더 이상 정신병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좀 더 나은 과학적인 결과를 가지게 됐는데 네. 지금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것이 유전적으로 규명된 것이 없습니다. 예. 뚜렷하게 규명된 것이 없어요. 네. 반대하는 분들도 그렇게 우리 이 법안에 반대하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찬성하는 분들도 얘기하면 뚜렷하게 규명된 것은 없고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자료들 중에서 이렇게 이쪽으로 표시하는 것들도 있고 저쪽으로 표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 이 동성애자들이 어떤 성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그 단서들은 이 쌍둥이들을 볼 때 네. 쌍둥이 중에 한 쌍둥이가 동성애자이면 그 다른 쌍둥이가 동성애자일 확률이 20%입니다. 네네.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지만 네네. 일반 국민들의 미국 국민들의 한 대체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10%라고 얘기해요. 네네. 그 말은 이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그 둘 다 동성애자가 될 확률이 두 배가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만큼 이 유전적인 영향이 깊다고 이야기가 되고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그 총책임자인 프란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과학자기도 하신데 그분께서도 아마 그분이 상당히 권위가 있죠. 유전자 분야에 있어서는 몇 년 후면 이 동성애자 예, 유전자가 어떤 것인지 밝혀질 것이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또 염색체 연구에 있어서나, 그런, 유전학적인 연구에 있어서, 대부분의 의학자들의 의견은, 이 동성애자들이 그 타고난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나중에 커가는 과정 속에서 내리는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볼 때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민경 의사,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들이 보통 그런 그 심리학적으로 또 내적치 차원에서 보면 네.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성향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형성된다라고 믿어요. 그것도 그 과학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유전자에서 부터 그 성격이 형성이 되고 성향이 날 때부터 성향으로 나타난다.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된 이유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퍼펙트하게 만드셨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 부모님들의 죄나 우리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유전인자가 생긴 겁니다. 그게. 상처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살면서 큰 어려움을 당해서요. 그것이 그 뇌에 각색이 되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것이 유전인자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원래의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원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네네. 그 성향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떠한 상처로 인해서 그 성향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예수 하는 쪽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반드시 치료하신다라고 믿고요. 실제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동성애자였으나 치료받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 이야기가 우리가
어느 누구도 제가 생각될 때는 과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네네. 이야기 네네. 여기서 해결 못할 겁니다. 자, 이름 어떻습니까? 자, 신수 회장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동성 부부들 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네, 합법화 문제와 인정 안 하는 문제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남주혁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있겠습니까? 반대하는 네. 거는 세 가지 네. 이유인데 첫 번째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성향이 있다고 그래서 네. 나는 훔치고 싶은 성향이 있다. 네. 그럼 넌 훔쳐라. 그게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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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법도 네. 그게 이제 우리는 실시가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네네. 아까 제가 네. 실시된 나라들을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그걸 실시했더니 그 다음에는 근친 상관이 허락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일부 다처가 지금 허락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변했어요. 덴마크가 허락을 했고 스웨덴이 허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허락한 나라들이 가정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런 문제가 오는 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자면은 네. 덴마크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통과 시켰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성향이다. 성향이니까 애들을 성교육을 시킬 때 네. 동성연애를 보여주는 거예요. DVD로다가 이렇게 오는 거다. 성교육을 시켜드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성향에 의해서 동물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것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학교에서 동물과 관계 맺는 모습을 비디오로 가르쳤어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은 성향적으로 남녀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네. 그 집단도 가르쳐야 된다. 네. 그 집단 섹스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다 가르쳤어요. 애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성향으로 나가다 보면은 네. 이게 끝도 없는 네. 얘기가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스웨덴은 스와핑의 원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도덕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저 분류할 적인 디스팅션을 하게 드릴게요. 자, 지금 저희들이 동성 결혼에 대한 프로포즈 AS를 예. 이야기하면서 네. 우리 동성 결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쪽에 계시는 우리 신승훈 회장께서는 좀 극단적인 다른 나라 예를 볼 때 이런 경우에 있더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를 통과시킨 나라들의 예를 드리는 거죠. 네. 네. 우리 저 그 성향 정동 목사 예. 성향 예. 성향 그 오리엔테이션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이 좀 그 단어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은 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헤테로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이성적인 오리엔테이션. 네. 이거를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때 하나의 무슨 임펄스 같은 걸로 이렇게 단어가 사용하는 것 같은데 I don't want to get too semantic about 네. this. 그러나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헤테로섹슈얼 아이덴티티라 했듯이 동성애는 이건 아이덴티티 이슈지. 이것은 무슨 하나의 그 오리엔테이션이다. 무슨 컨테이저스한 무슨 병, 디지즈 같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네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네. 저 머리 색깔이 까맣듯이 네. 이거 머리가 is my hair orientation이 블랙이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is black hair. 네네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성향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바라는 거는 성향을 우리가 여기서 해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지금 바리안을 놓고 우리가 예. 어떻게 해결할 것이가 또 정책적으로 예. 이 사회에 살면서 동성애자들이 원하든 싫든 있어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시민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주민들이고 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 주정부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적인 도덕적인 사상을 그대로 입법화하는 데서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또한 다양한 어떤 성적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까를 우리가 이야기해야지 이 과학적으로 유전자가 어떻고 다른 나라에서 있는 일들을 그대로 옮겨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거든요. 또 캘리포니아거든요. 나라가 다릅니다. 또 상황이 다르고 또 다른 나라에서 혹시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보고 배워서 우리가 더 낫게 이것을 응용할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 네. 목사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그게 맞다고 믿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반대되는 사람으로 보면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 동성애다 이것이 아까 성향 얘기했는데 성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이것을요 전염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네네네. 동성애 예, 컨테이저스 얘기하는 예. 그런 쪽으로 그,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 인간은 워낙 타락됐기 때문에 네네네. 인간은 거룩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원래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악한 것을 추구하고 정상적인 그런 결혼 관계보다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네. 근데 그 본성을 하나님은 다 인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그 본성을 인정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네.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칙에 입각해서 저는 그 동성애자였다가 그 사람들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언제부터 당신이 동성애 성향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어려서부터 어떻게다 포르노를 보게 됐다든지 어떻게 하다가 어떤 그 사랑하는 여성으로부터 어떤 그 버림을 받았던지 어떤 혐오감을 느꼈다든지 네. 언젠가부터 자기가 안 그랬었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성향이 그렇게 됐다. 네네. 그리고 어떤 남성이 어떤 여성이 자기한테 친절히 할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 네.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졌고 그래서 나는 동성애자가 됐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자, 지금 투데이 포커스는 주민발의한 8입니다. 동성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하는 남자 잽조입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고 미에 대한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에뛰드 라운지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뷰티 사운 에뛰드 라운지. 아름다움은 여자의 권리입니다. 뷰티 사운 에뛰드 라운지. 유카와 알렉산드리아 시티센터 3층 213-388-6969 388-6969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것. 뷰티 사운 에뛰드 라운지. 명품 전문방송 탄생. 세계적인 유명 상품만을 전문적으로 소개했던 명품의 모든 것 TL에서 명품 전문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밤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채널 44번에서 만나세요. 618 사우스 세라노 2층 명품의 모든 것 TL. 마음을 담은 꽃이야기 계정자 꽃집. 행복하세요.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사랑합니다. 한마디 말보다 더 큰 마음을 전할 때 계정자 꽃집. 결혼, 개업, 감사, 축하 그리고 사랑을 고백할 때 계정자 꽃집. 타주와 해외 꽃배달도 즉시 해드립니다. 올림픽과 세라노 계정자 꽃집 213-388-1945 388-1945. 아시아로 떠나는 맛있는 여행 아시슈퍼 아시안 푸드 페스티벌. 아시슈퍼에서 쇼핑도 하고 각국 특산물도 마음껏 즐기는 절호의 기회. 강원도 속초의 젓갈류, 남해산의 지리멸치 등 고향을 닮은 한국의 정성 가득한 맛. 일본의 정갈하고 신선한 맛. 태국의 독특하고 화려한 맛. 아시슈퍼 아시안 푸드 페스티벌. 그 특별함을 직접 만나보세요. 3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3호 관광 추수감사절 연휴 3가지 특산. 억새꽃이 절정을 이루는 환상의 섬 제주도. 최고의 신라호텔로 모시는 3박 4일 999불. 바닷가 하얏트호텔 오션뷰를 모시는 하와이 799불. 마야 문명과 어우러진 카리브해 천국 5스타 호텔로 모시는 칸쿤 899불. 최고의 호텔 최저의 가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27-5500 427-5500 3호 관광. 여기 라디오 코리아가 특별히 마련한 명품 종합 암 검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직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암. 세계적인 암 검진 센터 국립 암 센터의 조기 암 검진 프로그램으로 암에서 해방되십시오. 국립 암 센터의 암 검진 프로그램은 일반 암 검진과는 전혀 다릅니다. 라디오 코리아와 국립암센터만이 시행하는 명품 프로그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암센터의 김명수 변호사입니다. 조기 암검진 프로그램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특별한 검사는 물론이고 내혈관 검사인 MRA 그리고 흔히 발생하는 혈인병을 포함하는 공학검진까지 위중 한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한인들의 건강은 국립암센터가 책임지겠습니다. 30명의 안에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12월 1일 출발합니다. 213-487-130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트루이 포커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고프채와 용품, 의류를 가장 싸게 파는 승리 고프, 20년 전통을 자랑하는 웨딩 케이크의 전당 뉴욕제과, 우리 집 냉장고엔 언제나 하이트 맥주, 해피아워 5시부터 9시까지 양주, 소주, 맥주,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블루, SATM 명문 엘리트학원 공동 제공입니다. 네, 투데이 포커스 교수님, 오늘은 주민 발의한 팔입니다. 주민 발의 1시입니다. 동성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신승훈 남가주 교회장 임경 목사 그리고 남주혁 교수 그리고 정대현 목사님 네 분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화 받겠습니다. 213-520-1300입니다. 213 지역에 520-1300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견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자, 저희들이 오바마 후보와 맥케인 후보의 정책 토론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견 가지겠습니까? 정변 네, 제가 알기로는 오바마 케이스로서는 저기 동성 부부의 그 결혼 자체는 반대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나 네, 네, 네. 그 civil union 네. 법적으로 그들이 그 other rights를 네, 네. 가질 수 있는 그 as a couple 네. 부부로서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는 법으로서 그건 안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신성 목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맥케인 후보는 완전하게 이제 다 그 동성애법을 이제 부인한 분이고요. 네, 네. 오바마 후보는 이분이 이 세르베교회에 와서 하신 얘기하고 네. 발표한 얘기가 조금 달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할 때는 그때는 나는 동성애자를 반대하지 않는다 네, 네, 얘기하셨는데 네. 나중에 이제 기독교 계층에서 반대를 하니까 나도 사실은 남자 여자의 결혼을 찬성하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하고 좀 그걸 클리어하게 얘기를 안 하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캘리포니아의 프로포지션 8은 캘리포니아에 해당되는 법인데 네. 대통령 후보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네, 네, 네. 후보 뽑는 건 좀 다른 얘기고 지금 무슨 네, 네, 프로포지션 8이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다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전화 주십시오. 13-520-1300번입니다. 동성결혼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자,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성의 결합이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나오시면 다 찬성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국한하는 이 법은 네네, 네네. 이 지금 이제 발의 아닌데 네. 이 교회에서 내리는 정의와 네네. 범사회적으로 내리는 정의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미 동성 결혼을 인정해서 네. 어떤 성례로서 인정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성공회 같은 경우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전통적으로 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것으로만 국한한 교회들이 있어요. 네네네. 또 그 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뭐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향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네. 교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다고 할지라도 다양한 종교와 네네네. 다양한 문화와 또 다양한 네네.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네.
미국이 세워진 종교와 이 정치의 국가의 그 분리 원칙 있지 않습니까? 네네. 종교 분리 원칙에 네네.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네네. 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생각될 때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네네.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너그럽게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좀 결여된 입장이 아닌가 이 발의안을 찬성하는 입장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네, 지금 듣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는 그 미국이고 캘리포니아고 네네네.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이고 불교고 천주교고 뭐 교를 따질 게 아니고 네. 인간이 처음에 시작할 때 남과 여가 만나서 사는 그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는 건데 이거는 세컨드에서 아주 뭐라 그럴까, 나쁜, 질적인 나쁜 걸로 들여서 동성연애라는 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걸 찬성합니까? 네. 우리 좋은 인간이라면, 그거는 아주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네. 제일 나쁜, 그죠? 네. 세상이 망해가는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제일 나쁜 보시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네, 저 거기 보면 창세기 보면요. 네. 1장 27장에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딱 해놨습니다. 그 목사님 수렁 그 동성애에 찬성하는 목사님은 수렁떨이에요. 왜? 결혼은 못해요. 왜 못하냐? 결혼할 수 없어요. 남자, 여자이기 때문에 그 성공에서 하는 건 성공의 엉터리예요. 네네. 살았던 교회예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자, 그 찬성하시는 목사님도 엉터리 목사 중에 어느 엉터리 목사 여기. 네네, 정재훈 목사도 계세요. 네, 엉터리 목사님이 지금 이제 리스폰드 할게요. 네. 아, 사실 이 한국, 우리 이민군 익스클루시브 소사이어티에서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게 참 저는 저기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의견이 다를 수 있더라도 사실 네네. 우리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네. 그리스도를 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네네. 지금 이 자리에 모이고 또 저 생각으로는 이거는 인권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for me to follow Jesus 이 인권 네네. 문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물론 이제 성경 말씀으로 이제 창세기를 지금 아까 그 전화하신 분이 고백하고 동성 부부 관계를 가진 자들은 죄인이다, 네네. 죄다, 뭐 네네. 이렇게 자꾸 하지만 비자연스럽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지만은 네네. 사실 우리가 저기 우리의 역사를 보면은. 네네. 인권 문제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civil rights movement으로 봤을 때에 우리 흑인들에게도 discrimination 인종 차별을 하지 않습니까? 네. On the basis of unnatural하다고 fully human이 아니라고 비인간적인 그러한 그 저주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사실 요즘 와서 여자들도 이제 그 안수받고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옛날엔 그렇게 못했거든요, 사실. 예. 네, 그거 제가 인권의 마지막으로요. 그 마지막으로 이 결혼 자체는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 자꾸 이 monogamous relationship 남자 여자가 이렇게 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도 보면은 폴리그미 했어요, 사실. 세라들소, 예. 폴리그미, 이부닷, 일부닷, 예, 이부닷이 폴리그미, 폴리그미, 폴리그미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성서적으로 하면 우리 폴리그미도 우리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서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we selectively choose the scripture 우리가 어떤 말씀이 또 우리에게 네, 더 네. 이 사회에 you know relevant 할 수 있는 것 네. 우리가 하니까. 아, 그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아까 흑인도 인권을 유린당했다, 여자도 인권을 유린당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것은 반드시 흑인이나 여자가 인권을 존중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다,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 하는 것은 전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흑인으로, 나를 여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든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네네네네. 아니,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그것 때문에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다 했을 때는 그 인권을 존중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네. 이 동성애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인권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인권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거 제도를 네. 마련해서 입양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빼앗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네. 그것이 그냥 어쩔 수 없는 동성애자들이 그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하면서요. 예. 그들이 그동안에 동성애자로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예. 이제 커밍아웃을 하면서 마음이 참 좀 자유로워졌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저는 마음이 참 많이 아프고요. 그분들에 대한 동성애증과 네, 네. 사랑을 금할 게 네, 네. 없어요. 네. 네. 우리가 그러나 대화하는 내용이 법적인 것 아닙니까? 예, 예. 물론 근데 그 법적으로 예. 어떻게 하는 저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법인 법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몰라요. 저는 아까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쩔 수 없는 상태. 아무튼 동성애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참 그 정말 그 안쓰럽게 좋게 좀 도와주고 네네네. 그분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죄의식 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네네. 우리가 도와주는 거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죄와 죄인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거지 네네. 그분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은 아니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많은 생각이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을 서로 이해한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잠시 후 계속하겠습니다. 꿈의 영주권. 상황이 어려울수록 저희 온 식구들 신분이 걸려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바람이 간절할수록 정말 꼭 받아야 하거든요. 참 오래 기다렸죠. 더욱 노력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강지일 변호사. 의뢰인이 추천하는 변호사. 강지일. 강지일 변호사요. 꿈의 영주권 강지일 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310-214-0555 310-214-0555 가디나 토렌스 지역에서 모십니다. 준희씨, 내가 저 하늘에 뻔. 아, 표율이구나. 백조 형님, 아, 왜 이렇게 터둥거린대요? 주호아, 돋보기 좀 빌려줘. 대본이 잘 안 보여. 아, 다 빛이 안 좋게 뭐여요? 아, 멀리건 가까이건 다 보인다는 누진 다초 좀 냄새. 뭐만 고생이요! 누진 다초 좀 냄새는 전문 기획을 받은 다빛이 안경 체인에서. 다빛이 안경. 한국의 다빛이 안경. 초대형 5,000 스퀘어핏 규모의 365일 사랑의 안경 나누기 행사. 50대부터 브랜드 명품까지 고객이 원하는 가격을 살 수 있는 다빛이 안경. 할머니와 삼가 다빛이 안경 오픈. 명품 전문방송 탄생. 세계적인 유명 상품만을 전문적으로 소개했던 명품의 모든 것 TL에서 명품 전문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밤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채널 44번에서 만나세요. 618 사우스 세라노 2층 명품의 모든 것 TL. 알스맥스 50만 병 판매 기념 고객사은 이벤트. 알스맥스 알스프로 3병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께 한 병을 더 선물로 드립니다. 기간은 11월 30일까지. 알스맥스의 안전한 효과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통증 없는 편안한 세상. 알스맥스. For the quality life. Okay.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하고 오케이 누구나 한 번쯤 도움받지 오케이 그게 바로 인생 우리 인생이야 두려워 마세요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신변보장은 물론 안전하고 정직하게 오케이 보석금이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365-6565 오케이 보석금 고생 끝 행복 시작 오케이 보석금 1365-6565 판추린의 고품격 서주방 아랑 와 조명 예쁘다 대나무랑 와 분위기 최고인데 즉석 우삼겹 김치구이 오뚜 소시지구이도 맛있겠네 바람도 쌀쌀한데 살얼음 동동 아랑 소재 한 잔에 이태원 존슨탕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저기 바에는 저 남자 멋있지 아 몰라 나 마셔 아랑의 안주 하나가 추가될수록 그녀들의 수다가 즐거워집니다 213-381-3388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트루이 포커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골프채와 용품, 의류를 가장 싸게 파는 승리골프,
20년 전통을 자랑하는 웨딩케이크의 전당 뉴욕제과, 우리집 냉장고엔 언제나 하이트 맥주, 해피아워 5시부터 9시까지 양주, 소주, 맥주,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블루, SAT의 명문 엘리트학원 공동 제공입니다. 네, 투데이 포커스 계속합니다. 오늘 동성교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데이 포커스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승은 남가주 교회 회장입니다. 이민경 목사님, 남주혁 교수님, 정대은 목사님, 이렇게 네 분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전화 한 통 더 받아오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아, 예, 저는 동성애자들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아, 지금 이게 지금 동성애자 자체의 지지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 뭐 덴마크 스웨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그날에 대한 모독이라고 보고요. 네네네. 지금 이 부분들이 동성애자들이 그래서 차별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문제 그런 게 맞다. 네네. 우리도 차별을 당해왔던 민족들인데 성적 취향이 달라서 이 사람들을 보면 마귀처럼 보는 것들은 성경의 정신에도 안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게 기독교의 원리일 텐데 이거를 그 권리를 뺏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안 맞고 특히나 이게 뭐 근친상간을 이렇게 간다고 보는 것은 너무 넌세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분은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쪽입니다. 네, 전화 통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이 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전화했는데요. 네, 동성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결혼에 대해서요. 네. 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법적인 거나, 자유나 종교, 이런 문화, 이런 여러 가지를 떠나서라도 우리는 우리가 법을 만들었을 때요. 거의 다수에 대한 거기에 대한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개인이 싫어서 그거를 따르고 싶지 않아도 따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다수와 소수. 그래서 이게 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정상적으로 여자와 남자 결혼을 하고 있는데 이 소수의 사람들만 비정상적으로 그 동성애가 좋다고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성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이 전체적인 법에 대한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걸 찬성을 절대 노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 노리니까 참 그럴듯하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남주혁 교수부터 한 2분 정도 남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줘야 되는지 얘기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특히 함께 대화를 나눈 우리 목사님들 또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신앙의 원칙 중에 하나가 사랑이요, 박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자유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항상 이 선택의 자유를 우리 존중하시듯이 여러분께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고 혹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실지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 양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그 표현을 우리가 기독교인이 다수라고 해서 그것을 나라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한인 커뮤니티에서 예스다 노다 이렇게 우리가 디베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하게 긍정을 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대화를 할 수 있는 좀 더욱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네. 신승 목사 교수도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죄라면 죄고 아니라면 아닌 건데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간음하고 싶은 경향이 있더라도 그것은
절제해야 가정이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네. 내가 가늠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가늠해버리면 사회는 엉망진창 되듯이 성경 말씀 한 대로 우리는 따라가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어떤 거냐, 성숙하다고 하는 거는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숙으로 보는 거지, 네, 네. 죄성을 가진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을 성숙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들을 돕기 원하는데 죄는 죄고 아닌 건 아니고, 그래서 동성애 부분 반드시 예수로 부결시키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양원도 만들고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섬겨야 합니다. 네, 잠시 계속합니다. 진짜 맛있는 개동치킨이 한 박스 사시면 닭 반마리를 그냥 드립니다. 닭 한 마리 사시면 반마리가 공짜. 닭다리를 사셔도 반마리가 공짜. 닭 날개를 사셔도 물론 반마리를 공짜로 드립니다. 아야, 좋았다. 코리아탄 플라자 1층에 있습니다. 핀 번호를 눌러주십시오. 빨리 빨리 좀 걸어봐. 빨리빨리 한국인의 전화카드는 파리파리 전화카드. 핀 번호와 유효기간이 필요 없다. 마지막 남은 1분까지 파리파리 전화카드. 가까운 셀폰 매장을 찾아주세요. 품질이 최우선인 에포카에서 만든 고급 젤리 스낵이 그랩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젤리와 어떻게 다릅니까? 그랩이은 비타민 B2와 비타민 C가 풍부한 4가지 과일 맛으로 준비된 샘플 한번 드셔보시죠. 어떻게 이런 맛이? 완전히 다른데? 네 입에서 살살 녹아. 빨리 사러 가야지. 어이 김기자 같이 가. 아,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랩이은 방부제가 없어서 냉장 보관하셔야. 에포카의 고급 젤리 스낵 그랩잇. 에포카. 명품 전문 방송 탄생. 세계적인 유명 상품만을 전문적으로 소개했던 명품의 모든 것 TL에서 명품 전문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밤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채널 44번에서 만나세요. 618 사우스 세라노 2층 명품의 모든 것 TL. 건강한 우리 가족은 홍초 한 잔, 음료수 대신 맛있게 홍초 한 잔. 날씬한 우리 가족의 비밀, 장정한 하루 식중 홍초. 하루의 세방 날씬해지는 장정한 하루 식중 홍초. 홍초로 즐기세요 홍초. 홍초로 다이어트 하세요 장정원. 엄마 나도 빨리 시집가고 싶어. 그래? 우리 혼수 이불 구경하러 신세계 백화점에 가졌구나. 친구들이 그러는데 예쁜 이불 하고 3단요 하면 신세계 이불이 최고래 엄마. 맞다 맞아. 신세계 결혼 한복 입으면 그날의 스타가 된다면서. 고급 이불과 맞춤 한복 사주함은 제일 싸다고 소문났대. 그럼 네 신랑 사주함도 신세계에서 구입하라고 와서 전화해라. 사주도 공짜로 써주는 신세계 백화점은 올림픽과 호바트 323-732-7263.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후드 포커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전 세계에서 고프트와 용품, 의류를 가장 싸게 파는 승리 고프, 20년 전통을 자랑하는 웨딩 케이크의 전당 뉴욕제과, 우리 집 냉장고엔 언제나 하이트 맥주, 해피아워 5시부터 9시까지 양주, 소주, 맥주,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 블루, SAT의 명문 엘리트 학원 공동 제공입니다. 네, 투데포스 교수입니다. 자, 동성 결혼에 대해서 허용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인 발언에서는 예스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인력 우선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그 죄는, 죄성은 전염이 된다고 믿어요. 네네. 아까 신목사님께서 성경에서 죄라고 한 것은 죄다 라고 얘기를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들이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이 참 그 이후로 여러 가지를 용납하다 보니까 그 인권의 문제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한 동성의 결혼 합법까지도 하게 되는 이런 비극까지 왔는데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더 악한 것으로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네네네. 그 심판받지 않도록 네네. 전염 안 되도록 아예 동성애법이
부결이 되고 네. 거기에 예스라고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네, 정대호 목사님 먼저 주십시오. 네, 우리 저기 개신교 안에서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네. 한쪽으로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여러 저기 포인트 오브 뷰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성경 말씀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동성 부부를 바라볼 때에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들의 눈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거한다는 것은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은 it's a blessing. 그리고 무조건 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저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죄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자, 우리 네 분 목사님 모셨습니다만은 투표 11월 4일 꼭 하실 거죠? 네, 이미 하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반드시 11월 4일 날 투표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성결혼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예스를 하셔야 되고 주님 발의한 팔에 대해서는 예스를 하셔야 되고 동성결혼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노력하셔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네. 이유가 네.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그 권리를 삭제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삭제니까 예스 하면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노 하면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게 됩니다. 네, 예스, 노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명 목사, 남주혁 교수, 이민영 목사, 신승훈 목사였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르다는 것,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함께하는 세상, 하나 되는 세상입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합법화 해야 됩니까? 허락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까? 드디어 폭스 마칩니다. 지금까지 학생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